안녕하세요. 오늘의 로엠피입니다. 오늘은 장승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했다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일반인 A씨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았습니다. 2년 뒤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요. 자기 사진이 홍보 자료로 쓰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이 앨범으로 제작돼서 병원 로비에 비치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홈페이지에도 상당 기간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네, A씨는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초상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는 한데 정확한 개념이 뭔가요? 초상, 즉 얼굴을 포함한 신체적 특징에 대한 인격적 이익을 말하는데요. 자기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네, 앞서 A씨 같은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소송에 들어가자 병원 측은 눈 주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다음에 사진을 게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렇긴 하지만 수술 받은 주위나 부위나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만 봐도 지인들이 알수 있는 정도였다. 실제로 함께 병원을 찾았던 어머니도 앨범을 보자마자 단박에 알아채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모자이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모자이크 처리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나요? 네, 우리 판례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도 아는 사람이 볼때 피해자임을 알수 있는 정도, 그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재판도 결국 A씨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초상권 침해가 인정이 됐고요. A씨는 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사 사건과 비교를 해봤을 때 위자료는 조금 잘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건 일반인의 경우고, 사실 연예인 사진 도용도 점잖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연예인 사진 도용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연예인의 초상이 무단 사용될 경우에도 이 초상권 침해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이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성격이라서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손해배상액이 적은가 보군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좀 낯선 단어인데요. 이 퍼블리시티권이란 뭔가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배우라든가 탤런트 이런 유명인이 자신의 어떤 초상이나 성명을 상품 등의 광고, 선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입니다. 일종의 재산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상이나 성명을 도용당한 유명인은 이 퍼블리시티권을 근거로 초상권 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을 해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미국에서는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사례를 드셨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념을 받아들였나요? 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이 개념이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급심의 경우에도 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이 거액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대법원 판결이나 법률 제정을 통해서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정립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오늘의 로엠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